자, 여러분, 이번에는 흥선 대원군 편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대원군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아버지가 임금이 아닌데 살아 있으면 보통 대원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내립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조선에서 대원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흥선 대원군을 말하죠. 자, 사실 흥선 대원군은요, 안동 김씨 세도 정치 하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 좀 속된 말로 어리버리한 척했습니다. 그런 어떤 참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뜻을 펼칠 그 순간을 기다렸던 흥선 대원군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당시 이제 안동 김씨 세도 정치를 견제하고 싶었던 이 조대비와 협력해서 이 흥선 대원군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명복 이재황을 조선의 임금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졸지에 먼 왕족에서 이제 임금의 생부 친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조대비와 협력해서 자 뭡니까? 실권을 잡고 각종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런데요,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뭐냐? 지금까지 3대 60년 동안이나 내려오던 안동 김씨 중심의 그 세도 정치를 일거에 무너뜨립니다. 이 비변사를 혁파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 핵심 기구가 비변사인데 이 비변사를 혁파, 폐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권을, 왕의 권위를,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밖에도 흥선대원군은요, 어떤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개혁 조치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당시 이제 환곡 제도가 폐해가 많았는데 이걸 이제 사창 제도로 고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양반들에게 군포를 받는 호포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흥선대원군의 개혁 중에서 이 비변사 폐지 이것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이 바로 이 서원철폐입니다. 조선이란 나라는요,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이 서원이 전국 곳곳에 막 정말 수백 수천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서원의 폐단이 심했습니다. 뭐 당쟁의 소굴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서원에서 마치 국가기관처럼 백성들에게 뭐 세금 비슷한 걸막 걷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의 병폐가 심하니까 흥선대원군이 600개 소의 서원을 철폐를 합니다. 주요 서원 47개만 남기죠. 굉장히 과단성 있는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 중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만한 게 바로 이 경복궁이죠. 이 경복궁을 중건한 겁니다. 사실 이 경복궁은요, 조선의 정궁이자 법궁입니다.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이게 불탄 거예요. 다른 궁궐들은 나중에 광해군 때나 인조 때다 이게 중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복궁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이 경복궁을 5년 만에 지금의 모습으로 거의 완벽하게 중건을 해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당백전 같은 화폐를 막 찍어 돌리는 바람에 뭐 이것 때문에 뭡니까? 이게 백성들이 고통받기도 했다. 뭐 이런 어떤 비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권력 잡고 있는 그 10년 동안 사실 서양 세력, 뭐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러시아, 이런 그 서양 열강이 자, 동아시아,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조선에 막 이렇게 세력을 뻗어오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은 지금은 우리 조선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문호를 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 세력과의 어떤 수교, 통상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한 채 우리의 어떤 뭡니까? 체제를 지키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이렇게 지키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흥선대원군은요. 당시 이제 천주교가 상당히 이제 세력을 확산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유생들이 천주교를 탄압하라고 막 요구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이게 여론에 떠밀려서 이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를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병인박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프랑스인 선교사 9명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 천주교도 수천 명의 목을 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병인박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문제가 돼서 그의 말에 자 프랑스 함대가 우리 조선을 침공합니다. 강화도를 침공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병인양요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 프랑스군에 의해서 강화읍성이 점령되고 행궁이 불타고 외규장악 도서가 대거 약탈되기도 하죠. 하지만 조선은요 이 프랑스군의 침입을 정족산성 전투에서 결국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호부터 5년 뒤에 미국이 또 강화도를 침공해요. 이게 이제 신미양요죠. 이 신미양요 때도 자 우리 조선은 자 뭡니까 이 미국의 침략을 또 당당하게 물리칩니다. 자 여러분 흥선대원군은 나중에 이제 고종의 나이가 이제 20살이 넘어가자 그러니까 권력을 내려놓고 운영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임오군란 때 그다음에 나중에 그 청일전쟁 무렵에 두 번이나 다시 흥선대원군이 정치에 정계에 복귀하는 장면이 또 있어요. 자, 근데 자, 여러분 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 이 되게 이제 엇갈리죠. 뭐 무너져 가던 우리 조선을 다시 재건하고 정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시대착오적인 쇄국정책을 고수하다가 근대화를 늦추고 역행한 그런 실패한 권력자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자, 과연 흥선대원군은 개혁가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권력자입니까? 자, 지금까지 흥선대원군 편이었습니다.